안녕 얘들아. 연속 함수에 성질되어 있지. 자, 일단은 만약 우리 그 수렴하는 함수의 극한의 성질 있지. 수렴하는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하고 똑같아. 연속 함수의 성질도 똑같아. 왜냐면 연속인 두 놈이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도 연속이야. 분모 0 되는 거 빼고. 그렇지? 수렴하는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 두 함수의 극한이 존재해. 수렴하고 존재해. 그러면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존재하지. 나눗셈일 때 분모 0 되는 거 제외하고. 연속 함수의 성질도 똑같아. 얘 연속, 얘 연속이면 알겠니? x는 as, 얘 연속, x는 as의 연속이야. 그러면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연속이야. 나눗셈 할 때 분모 0 되는 것만 빼고. 알겠지? 그냥 그거 이용하면 되고. 그럼 선생님, 연속하고 연속은 이렇게 완벽한데, 연속, 불연속, 불연속, 연속, 불연속, 불연속 믿지 마. 알겠지? 다 따져줘야 돼. 연속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불연속, 불연속, 연속일 수 있어. 불연속, 연속, 연속, 불연속 다 연속일 수 있어. 아, 이런 거 뭐 외워. 알겠니? 그리고 이제 연속이 끼릴 때는 그냥 연속인가 보다. 불연속, 불연속일 때는 더하거나 빼거나 곱할 때 그냥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 해줘. 곱해서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 확실히 연속, 연속 아니면 무조건 따져줘야 돼.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 알겠지? 그냥 그게 기본이야. 자, 그래서 fx, gx가 x는 a에서 연속이면 다음 함수도 모두 x는 a에서 연속이야. 더하거나 빼도. 그럼 상수매도 마찬가지고 곱해도 나누어도 단 부모만 0 안 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특별한 게 없어. 그치? 특별한 게 없어. x는 a에서 fx가 연속, gx가 연속, 그러면 더해도 연속, 빼도 연속, 곱해도 연속, 나눠도 연속, 분모가 0되는 거 빼고 상수배도 연속. 알겠지? 뭐 대표적인 게 다음 함수는 뭐 더하거나 빼거나 해도 상관없잖아. 근데 이제 분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나눴지만 분모가 0만 안 되면 되는 거지. 알겠지? 그런 내용이야.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최소 정리 뭐냐면 그 연속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문제를 그러면 연속이 아닌 것들은 다 따져준단 말이야. 문제를 통해서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알겠지? 자, 최대 최소 정리는 뭐냐 하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뭐 닫힌 구간 A하고 B에서 연속이면 그 안에 분명히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한다는 거야. 연속이면 최대값 최소값. 그리고 문제 푸는 건 그냥 1학년 때 문제.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는 그냥 1학년 때 문제가 많다라는 거야. 이건 진짜 특별히 설명할 이유가 없어. 닫힌 구간에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최대 최소가 존재한다는 거야. 열려 있으면 최대 최소 중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이렇잖아. 하나도 없을 수 있고 최대 최소가. 최소만 있을 수 있고 최대만 있을 수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A하고 B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최대 최소가 무조건 존재한다. 그 정도만 알아둬도 돼. 알겠지? 뭐 최대 최소 정리는 아주 특별한 게 없어. 자, 이제 사이값 정리야. 사이값 정리이기 때문에 그 사이가 존재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자, 잘 봐. 닫힌 구간에서 일단 연속이야. 뚫려 있으면 글로 뚫고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일단 연속이고, 그 다음에 사이값이 있으려면은 FA하고 FB하고 값이 같으면 그 사이가 없지. 그리고 FA하고 FB가 불연속이면 그것도 사이로 또 뚫고 지나가 버리니까 안 되고. 자, 제일 중요한 파트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닫힌 구간 A에서 B 연속이고 그 다음에 어디 있니? A가 A가 여기 있니? 그치? A가 잘 안 본다. 쏘리.
여기 있네. 알겠지? A에서 B까지 연속이고, 그 다음에 함수값이 달라야 돼. 여기, 여기. 그 사이가 많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핵심이 사이값은, 연속. 그 다음에 그 사이값이 존재해야 돼. FA하고 FB에서 값이 달라야 사이가 존재하지. 알겠지? 이때, 이 FA와 FB 사이, 그 임의의 값 K, 함수, FA와 FB 사이 그 Y 값이야. 자, K에 대해서 K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때, FC는 K를 만족하는, FC는 K를 만족하는 그 C가 열린 구간 A하고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거야. 알겠니? A하고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게 사이값 존재야. 하지만 사이값 정리는, 사이값 정리는 그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런 뜻이야. 알겠지? 뭐, 아무렇게나 상관없어. 요, A, FA, B, FB야. 그러면 Y는 K야. 여기 자 A하고 B 사이에 FC는 K를 만족하는 C가 A하고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런 논리. 특별한 거 아니야. 알겠니? 근데 이건 언제 많이 쓰이냐 하면 이제 실검 문제 할 때 나와. 실검 문제 할 때 나와. 왜 그러냐 하면 아까 FC는 K 할 때 그 K를 0으로 쓰면 그지? 만약 이렇게 돼 있어. 얘가 FC는 K도 될 수 있지만 Y는 0이 될 수도 있잖아. 그지? 근데 자 이거 A야. 얘 B야. 연속이래. 연속인데 실근이 적어도 하나 존재하려면 봐. 여기 있고 여기 있다 쳐. 아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실근이 존재할 수도 있어. 알겠니? 하지만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무조건적이진 않잖아. 그 다음에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실근이 존재할 수도 있어. 하지만 존재 안 할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무조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는 거지. 자, A하고 B하고 연속이야. 그리고 부호가 달라야 돼. 얘 양이면 얘는 음이어야 되고 얘가 음이면 얘가 양이어야 돼. 음파 분명히 연속이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로 지나가게 됐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어쨌든 무조건 하나는 통과한다는 거야. 실근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거야. 그래서 FA 곱하기 FB가 음수이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남는다. FA 곱하기 FB가 음수이면 적어도 실근 하나는 존재한다. 이거 많이 나오는 거야.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실근의 개수 문제. 적어도 실근 하나 갖느냐 안 갖느냐. 이 문제가 나올 거라는 거야. 알겠니? 연속이 아니면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야. 알겠니? 이제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 자, 여기서는 기본적인 거 이렇게 알아두고 문제를 통해서 좀 파악하는 게 훨씬 나아. 이거는 뭐 응용 문제도 교과서에 있는 거 좀 보고. 알겠지? 응용 문제도 좀 보고. 개념에서 너무 많이 주저리주저리 하면 또 문제 풀 때 또 그러니까 예제를 통해서 설명하는 게 훨씬 나은. 자 볼게. 자
연속을 얘기하는 거야. 잘 봐라 얘들아. fx, gx 곱한데 근데 x는 마이너스 1에서 연속성을 조사합니다. 근데 봐. 얘는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야 얘들아. fx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야. 맞니? 맞지? 근데 얘 gx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야. 만약에 얘가 연속이었다면 그냥 연속이야. 따져줄 필요도 없어. 알겠지? 그러면 연속, 불연속, 불연속, 연속, 불연속, 불연속은 따져줘야 된다고. 어떻게? 우좌함수가. 자,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기본이야. 자, 힘입죠. 마이너스 됐었지? 일단 적어. 마이너스 1 플러스. 기본적인 건 적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F 마이너스. 이게 핵심이야, 그냥.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F 마이너스 우좌 함수값. 그래가지고 주고 FX, GX, FX, GX, sorry, F 마이너스 1, G 마이너스 함수값, 좌극값, 우극값. 그냥 이건 무조건 기본으로 해두면 돼. 그냥 기본. 연속, 불연속이냐? 그냥 어쩔 수 없어. 됐지?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간다. 마이너스 1 플러스 뭐야 이거? 0이잖아. 그럼 따질 필요 없네. 뭐야 이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이잖아. 따질 필요가 없네. 이런 F 마이너스 0이잖아. 뭐야 따질 필요가 없네. 아 이거 볼 필요가 없잖아. 근데 이게 엄청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 얘들아. 잘 봐. 얘가 자, fx, gx가 있는데 얘가 gx가 x는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야. 불연속. 그러면 얘가 값이 이렇고 이렇고 뭐 이렇고 아니 물론 두 개는 같을 수 있어. 그렇지만 이럴 확률이 높다고. 값이 최소한 두 개는 다르다고. 이렇다고. 근데 이 fx가 지금 저기에서 보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지. 어쨌든 x는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란 말이야. 여기서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데 x는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야.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인데 얘가 값이 만약에 2라면 값이 다 달라지겠지. 그지? x는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인데 F 마이너스 1이 다른 값을 가지면 다 불연속이겠지. 근데 만약에 얘가 0이라면 상황이 달라지겠지. X는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고 다 연속이면 곱해도 0, 곱해도 0, 곱해도 0. 그래서 연속인 거야. 자, 한 놈이 곱할 때 한 더 FX, GX 얘가 x는 a에서 불연속이야. x는 a에서 불연속이야. 그러면 자 얘가 다함수래. 그러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지. 그러면 fa가 0이면 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는 거지. 아 x는 a에서 연속이 되는 거지. FA가 0이 되면 그러면 우좌함수값 다 0이니까 얘네들 다 곱해봤자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거야. 이 문제 자체가 엄청 중요한 거야. 많이 쓰일 거야. 그래서 별표 많이 쳐놔 얘들아. 자 됐지.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게요. 2번. 엑스는 마이너스 1에서 연속성을 조사하라. 그지?
어쨌든 이것도 얘 불연성이 때문에 무조건 저렇게 나와야지. 무조건 x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f g 마이너스 1 분의 f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gx 분의 fx gx 분의 fx 됐지? 전쟁 준비꼭. 그다음 우리는 값만 보면 돼. 근데 뭐야? 마이너스 1 풀었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다 0이잖아 지금. 0이잖아 그치? 0이잖아. 그러면 연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지 않니? 어? 0이니까 연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잘 봐라 얘들아. 이 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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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어? 이게 0이 아니라는 게 담보가 돼야 돼. g-1이 0이 아니면 가능해. 알겠니? g-1이 0이 아니면. 그래서 그 조건 계속 이야기했죠. 얘 연속. 그지? 지금 일단은 뭐 연속 연속이든 불연속 연속이든 지금 여기서는 그 문제가 아니고, 아 얘가 다 0이니까 얘가 다 0이니까 그냥 뭐 0 이렇게 넘어갈 수 있잖아. 여기서 0이니까 다 0이 됐잖아. 아 얘가 0이니까 다 0 이렇게 넘어가기 쉽지. 근데 분모가 뭐라고? 0이 되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 g-1분의 f-1이 정의가 안 된다. 이거는 연속에서 그 따지는 문제 아니야. 그지?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는데 나눌 때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된다. 그거하고 또 달라. 왜? 얘는 연속이 아니거든. 연속 불연속이야. 그러면 고지곳대로 따져주면 돼. 그냥 0이니까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왜?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알겠지?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요거 때문에 그래. 요거 지금 요거 때문에 그래. 얘가 0이 되는 것 때문에 얘는 뭐야? 불연속이야. 알겠지? 지금 이거는 예제 5번은 두 문제 다 아주 중요한 문제, 아주 중요하고 좋은 문제들이더나. 자, y는 fx하고 gx의 그래프가 다음 그리 같을 때 물음에 답하여라. 자, x는 0에서 연속성 조사해라. 혹시 두 놈 다 연속이면 좋으니까 한번 보자고. 자, 이렇게 돼 있니? 이렇게 돼 있니? 뭐야 이거? 그치? 내가 아니구나. 연속 아니야. 그러면 됐어. 자, 착시하게 확실하게. 이게 뭐가 어려워? 그대로 그냥 기계적인 건데. 그치?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거야. 우자 함수값, 우자 함수값 기계적으로 하는 거야. 놓고 이제 올라가면 되지. 0 플러스 뭐야? 얘는 그냥 연속이잖아. 무조건 0이지. 뭐 지금 따질 필요가 있냐? 그냥 어차피 다 0인데 얘 0인데 그럼 0이지. 오른쪽은 봐줄 필요가 없는 거지. 됐지? 왜? 얘가 연속이고 다 0이니까 얘 0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눗셈이니까 숫자 바꾸기잖아. 앞에 문제라. 자, 리미트 x가 0 플러스 gx 분의 fx 리미터 x가 0 마이너로 갈 때 gx 분의
fx 그 다음에 g0 뭐야 1이네 0이 아니라 그지? 1 g1분의 f1 됐니? x는 1에서 연속성을 조사한다. 일단은 그거 먼저 보라고. 항상 함수값이 정의되는지 먼저 봐. 함수값이. 왜냐면 나눗셈일 때는. g1 1은 1이네. 일단 그지? g1은 1이야. 자 그럼 한번 따져볼게. 따져볼게. 1 플러스 갈 때 이쪽을 봐. 이쪽을 먼저 볼게. 1 플러스로 갈 때 1로 가지. 예. 1로 가지. 지금 분모가 중요해서 그런 거야. 얘는 어차피 나와 있잖아. 값이. 1 플러스 1이지. 1 마이너 있대. 아, 얘가 0으로 가잖아. 얘가 0으로 가잖아. 그래서 얘 또 안 된다. 얘 따져줘야 된다고. 부모 0 되는 게 있으면 안 된다고. 아, 값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얘가 0이 되는데 뭐 한대로 가는 거지? 0으로 가면 뭐 한대로 가는 거지? 얘가 0으로 가면 뭐 한대로 가는 거지? 그렇잖아. 지금 뭐 때문에 안 된다고? 1 마이너 0으로 가지? 1 마이너 얘가 0으로 가지? 안 된다. 부모가 0으로 가는 거지.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지? 얘 값을 갖다가 해봤자라고. 분모에 0되는 게 있으면 안 된다. 얘는 불, 얘는 연속. 알겠지? 연속 어렵지 않아. 자, fx, gx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 같을 때 물음에 답하시오. 자, 볼게. X는 2에서 연속. 뭐야, 2에서 연속, 연속일 리는 없을 거야. 그치? 2에서 봐. 아, 얘는 2에서. 잘 봐, 이제. 우리 아까 배운 게 있지? 어? 2에서 불연속인데. 2에서 연속이면서 0이야. 객관식이면 이렇게 바로 가야 돼. 객관식이면. 자, 합쳐서 볼게요, 그래요. 합쳐서 볼게요. 합쳐서 보면 뭐, 모르나? 봐. 아니, 지금. G2 플러스, G2 마이너스, G2가 0이라니까? 0. 얘 곱하면 뭐하냐고. 얘 곱하면 뭐하냐고. 얘가 불연속.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 fx, gx야. fx가 x는 2에서 불연속. 알겠지? gx가 x는 2에서 연속이면서 0이 되면. G2가 0이 되면 연속이라고 얘기했잖아. 계속 나올 거야. 알겠지? 어려운 거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요 녀석. 나 한번 보자. 이랬었지? 우리는 뭘 유심히 봐야 된다고? 분모. 됐니? 혹시라도 0 되는 거 있는가 따져주라는 거지. 0 되는 게 있을까? 자, G1은 1이야. 일단 얘 1을 그냥 적어놔. 그 다음에 1 마이너. 1 마이너. 1이야. 그지? 1이야. 맞지? G1 마이너 1. 얘도 다 1이야. 아, 이거는 분모 쪽에는 큰 문제 없네. 그지? 그럼 이제, fx만 따져보면 되지. 1일 때. 자, 아 1일 때 불연속이잖아. 그지? 자, 1 우극한. 1 우극한. 0이지?
0이지? 그럼 얘는 0. 그 다음에 자극하, 1 자극하, 2지? 그래서 얘는 2. 다르잖아. 그럼 F1은 2지? 얘는 둘 같지만 얘 다르잖아. 그래서 불연이지. 알겠지? 어쨌든 쌤이 왜 분모 문제 하는지 알겠지? 쇠 빠지게 분자 해놔놓고 분모 안 되는 게 있으면 봐. 항상 분수함수나 분모 쪽에 영 가는 게 있으면 불연수도. 알겠지? 곱이나 나눗셈 형태 아주 쉽지? 연속 불연수 조사하는 거 항상 우좌 함수값 따져주면 되고 곱하기 1 때 한 놈이 x는 a에서 불연속이고 한 놈이 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면 그 점에서 x는 a에서 0만 대주면 돼 함수값이. 알겠지? 자, 그 다음 볼게. 자, 두 함수 y는 gx, hx의 그래프가 다음 그리 같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에 대해서. 자, 다음 함수지. 개수가 1인 2차 함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 그 말은 항상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이 같다는 뜻이야. 자, 볼게. 자, 그러면 fx, gx, fx, hx가 모두 연속 함수예요. 그럼 일단 fx는 어디에서 불연속이니? 아하. 자, fx, gx에서 적어볼게. 자, 이해가. x는 1에서 불연속. 나머지는 연속. 됐지? 그 다음에 fx, hx. 자, hx가 x는 0에서 불연속이야. 알겠지? 그러면 x는 1에서 어차피 fx는 다항함수라니까. 다항함수. 그러니까 우좌함수값이 같아. 그러면은 f1은 0이 돼주면 되겠지? 더 쓰면 안 해도 알겠지? f1은 0 되면 되겠지? 그다음 0일 때 값이 막 다를 거 아니야. 그래서 f0이 0이면 되겠지? f1이 0이란 말은 우0 좌0, 함수값 0이야. 그래서 얘가 x1에서 불연속이 값이 달라도 어차피 0으로 같아진다고. 얘도 마찬가지. 우좌 함수값이 0이야. 0이야. 뭐 얘는 아무리 달라도 어차피 곱하면 다 0으로서 연속이 된다. 알겠지? 그래서 인수정리에 의해서 f1은 0, f0은 0이니까 fx는 최고차의 개수 1이니까 x, x-1이 되어서 인수정리. f0은 0, f1은 0이니까 fx는 x-1로 놓으면 자 f5는 5, 4, 20이 되겠지. 알겠지? 5, 4, 20이 되겠다. 자, 뭐 특별한 것 없고 쌤이 개념 쪽에서는 좀 뭐 설렁하게 아주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하고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갖다 쌓아가는 선생님은 좀 약간 그런 편이야. 알겠지? 조금 부족하다 싶더라도 문제를 통해서 좀 더 개념을 공략해 줄 테니 알겠지? 자, 다음 문제에서 찾아올게.